좋아. 이렇게 하면 더 시원해. 겨드랑이로 바람 나오거든. 이렇게 하면 더 시원해. 이렇게 해야 돼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첨점TV입니다. 겨울에서 봄이 되는가 하더니 여름이 왔어요. 이제 진짜 봄은 건너뛰는 것 같...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애매하게 좋았더라도 없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전설의 제품군이 있습니다. 쿨링 자켓, 펜조끼라고 불리는 제품인데요. 오늘은 일본의 의류 브랜드 에어크래프트와 교세라에서 콜라보로 2023년 새롭게 출시한 펜조끼 BCJ001을 소개를 해봐드릴까 합니다. 요 일주일 동안 정말 더웠거든요. 써보고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장점! 시원해야죠. 와, 시원합니다. 매우 시원해요. 이유 첫 번째, 공기 누출을 방지하는 PA 코팅을 한 최경량 발수 소재를 썼다고 하고요. 그러면 뭐가 좋아지느냐? 빠져나가야 할 부분 말고는 안에서 순환한다는 그런 얘기죠. 우리가 펜조끼를 입었을 때 안에서 공기들이 막 순환하니까 시원하겠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시원하냐면 빠져나가면서 시원해지는 거거든요.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겨드랑이와 목에서 바람이 좁은 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시원해지는 거예요. 그리고 펜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. 분당 3.5 세제곱미터거든요. 제품을 작동을 시켰을 때 확 차오르는 느낌이 제가 지금껏 써본 제품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. 왜 좋았냐면 이 제품이 보조 배터리로 작동을 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. 보통은 USB-A 타입으로 제품의 출력을 이끌어내면서 제품을 작동을 시키는데 이 제품은 C타입으로 작동을 시키더라고요. 왜냐하면 보조배터리로 작동을 시키는 제품인데 보통은 USB-A를 출력단자로 삼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C타입이 출력단자예요. 제품의 출력값은 6.2W입니다. 제품의 사용시간은 10,000mAh당 4.5시간입니다. 시범을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. 추가적인 장점, 이 제품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왜? 어떻게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제품 만든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. 목 쪽에 얼음팩 보관함을 만들어놨습니다.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? 목 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면서 시원해진다 그랬잖아요. 근데 한창 여름일 때 막 온도가 30몇 도로 넘어갈 때는 뜨뜻한 바람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미적지근합니다. 시원한 것도 아니고 안 시원한 것도 아닌 게 애매한 그런 포지션이 되거든요. 근데 목에다가 아이스팩을 넣을 수 있다는 점 굉장한 메리트로 다가옵니다. 조끼를 구매하게 되면 전용 아이스팩이 따라가니까 그거를 얼려놓고 한창 더울 때는 같이 쓰시면은 마지막 활용 점점 교세라에서 아이스 베스트라는 제품도 동시에 출시했거든요. 와, 말 그대로 아이스 베스트, 상체에다가 아이스팩을 넣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추워요. 저 30분도 못 입고 있다가 벗었어요. 왜냐면 안에서 얼음으로 몸 차갑게 만들고 있지, 바람으로 위로 올려 쏴주고 있지, 그러니까 이게 소름 돋아서 못 입고 있겠더라고요. 이 아이스 베스트를 구매하게 되면 전용 아이스 젤 3개를 같이 넣거든요.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겨드랑이에 넣어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목에 하나, 겨드랑이에 두 개 넣어서 세 개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없다? 겨드랑이는 더위를 많이 타지 않는다? 그러면은 목 부분, 허리 부분에 두 개를 넣어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외부 30도씨 환경에서 4시간 동안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물론 30도가 되지는 않았어요. 외부 온도가 막 29도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근데 5시간, 6시간 지나도 아이스팩을 얼굴에 갖다 대면 차가웠거든요. 쿨링 조끼와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4시간 이상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. 다음으로 디테일, 마감이 좋습니다. 첫 번째로 PA 코팅을 한 발수 소재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 바람을 잘 잡아줍니다. 겨드랑이 부분, 팔이 나가는 부분도 신축성 있게 잘 만들어놨고요. 아래쪽으로도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겨드랑이 부분은 망처리를 해서 바람이 시원 이렇게 드니까 이게 신세계더라고요. 시원하게 잘 빠져나가요. 목 부분은 살짝 헐겁게 마감을 해서 목 부분으로는 시원하게 전체적으로 바람이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보조배터리 보관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. 한 부분은 아쉬울 뻔한 부분이었는데
두 번째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첫 번째로 조끼를 열게 되면 안쪽에, 아래쪽에 있는 보관 부분, 이러면 불편합니다. 왜냐하면 키고 끌 때마다 열어야 되잖아. 안에 채워놨던 바람이 다 빠져나가 버려야 되니까 불편하겠더라고요. 근데 두 번째, 가슴 부분 보관은 안쪽으로 열어서 핀을, 제품 연결 부분을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위쪽 지퍼는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톡 꽂아가지고 웅 쓰시면 됩니다. 바로 열어서 다시 바로 끌 수도 있고요. 굳이 지퍼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. 아이스베스트도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아이스팩을 넣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디테일하게 다가왔었고요. 마지막으로 다양한 색상 출시, 취향에 따른 색상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게 다가왔습니다. 저는 밀리터리로 선택을 했었는데요. 총 4가지의 색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. M, 밀리터리, S, 실버, I, 인디고, G, 그레이. Sorry. 사이즈는 스몰, 미디움, 라지, X라지, 2X라지까지 정말 많은 사이즈가 출시가 돼서 선택폭이 매우 넓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의류 브랜드와 콜라보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,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정말 잘 만든 제품입니다. 왜냐하면 성능, 시원함이나 디테일, 마감 같은 부분은 정말 잘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하지만 제품의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. 첫 번째 단점, 수량이 이게 단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? 많지가 않답니다.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덮기는 같이 덮잖아요. 그러니까 수량을 많이 땡겨오지를 못했대요.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기로 하고, 두 번째 단점, 단계별 작동 안 됨. 이 부분도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크게 어려운 부분 같은 게, 저는 항상 제품을 사용할 때 뭐가 가장 세지라고 고민은 해봤어도 약하게 틀어야지라고 고민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. 세 번째 단점, 온오프 버튼이 없습니다. 보조 배터리에다가 선을 꽂으면 작동을 하고요, 선을 빼면 작동이 멈춥니다. 스위치 하나만 달아놨으면 좀 좋아요. 마지막 단점, C타입 아웃풋이 없는 보조배터리는 활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. 옛날 보조배터리들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. 요즘 나오는 보조배터리들은 C타입 출력단자가 거의 무조건 있잖아요. 옛날에 구매했던 보조배터리는 쓸 수 없다,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까지 나온 쿨링 자켓 중에는 이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. 금액도 10만원 초반대로 나쁘지가 않아요. 오늘 소개를 해드린 에어크래프트와 교사라의 콜라보 제품 쿨링 자켓 색상별 X라지 각 1개씩 총 4개를 나눔의 배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X라지면 조금 크게 조금 작게는 다 입을 수 있는 공용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,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 안에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. 저 오늘 벌초 다녀왔는데 제품 찍으러 갔다 왔거든요. 이제 이거 없으면 나는 벌초를 안 갈 겁니다. 쿨링 자켓 없으면은 난 벌초를 가지 않을 거예요. 보통은 이렇게만 벌초를 진행을 하죠. 근데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점이 크게 생깁니다. 더워서 죽어요.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올해 교세라에서 새롭게 출시한, 진짜 이거 없으면 이제 벌초 못할 것 같아 나는.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옆쪽에 있는 펜과 충전 예초기의 가방이랑은 간섭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, 저 아이스베스트는 정말 수집 잘한 것 같아요. 쿨링 자켓 없어도 저거만 있으면 반나절은 버팁니다. 지금까지 점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